네,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면 좋을지 한번 추천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키토제닉 초보자 분들께서는 이세 가지 책은 무조건 읽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방을 태우는 몸, 두 번째로 최강의 식사, 세 번째로 지방의 역설입니다. 이세 가지 책은 무조건 읽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지방을 태우는 몸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리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Q&A 내용,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까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미 무어의 지방을 태우는 몸은 키토인의 첫 번째 필독서죠. 읽어주시면 좋고, 두 번째로는 데이브 에스프리가 쓴 최강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최강의 식사는 아마 방탄 커피가 나온 책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데이브가 본인 스스로가 실험해서 바이오해킹을 해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최강의 식사법을 소개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지방을 태우는 몸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면, 최강의 식사 같은 경우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포괄해서 좀더 비키토적인 느낌, 그러니까 뭐 마인드풀니스라든지 카페인에 대한 내용, 뭐 폴리페놀에 대한 내용, 장 건강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강 식사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고,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식지로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실 수도 있지만 조금은 음식에 대해서는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의 역설 책입니다. 이거는 니나 타이숄스라고 하는 기자분께서 쓰신 건데, 우리가 그동안 지방이 써온 누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놨습니다. 키토 하시면서 여전히 아, 나 진짜 지방을 먹어도 돼?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정말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지방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논문들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논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혹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거기에 지방의 역설을 요약해 놓은 요약 PPT를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고, 이제 이 책을 읽기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PPT를 보시고 책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키토제닉 초보자분들을 위한 책들 세 권을 추천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키토제닉 심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화된 책인데요. 데이비드 펄머터 박사님의 그레인 브레인이라는 책, 그리고 제이슨 펑의 비만 코드, 스티븐 건드리의 플랜트 패러독스 책을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레인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이런 탄수화물 자체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을 중시하고, 그리고 두뇌 회전을 더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사법이 무엇인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인 브레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만 코드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전반에 대해서 쭉 훑어보고 나서, 아, 인슐린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호르몬이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만 코드를 읽어봐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플랜트 패러독스는 우리가 건강하다고만 알려져 왔던 채소들이, 야채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줍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따라서 우리가 식물들을 모두 기피를 해야 되냐라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렉틴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만으로 100% 충족이 안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렉틴에 주목해서 렉틴 프리 다이어트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심화돼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서적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키토제닉 심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고지방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스티븐 스치나트라 박사님께서 써주신 건데, 이책 자체가 굉장히 쉽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콜레스테롤 관련 영상을 만들 때 참고했었던 서적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지방을 해도 되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결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떻게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뭐 코엔자임 Q10의 결핍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고지방이 걱정되시는 분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추천을 드렸죠. 이거 역시 제이슨 펑과 그 아까 비만 코드의 제이슨 펑과 그 지방을 태우는 몸의 지미 무어가 함께 편찬한 책인데요. 독소를 비우는 몸입니다.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필독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중지하라, 단식 후에는 보식하라, 이런 식으로 영양제계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떤 식으로 보식하라,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 책을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책 자체가 굉장히 쉽게 써져 있어서 읽으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르신분들,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저희네 어머님, 부모님 세대 분들을 위해서는 지방의 누명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제 MBC 지방의 누명 다큐멘터리 자체를 책으로 편찬한 거고요. 지방의 누명 MBC 다큐멘터리를 그냥 틀어드리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도 함께 선물해 드리면 아마 어르신분들께서 보다 쉽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방의 누명 책을 꼭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장내 세균 혁명입니다. 이제 장내 세균 혁명에는 우리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고 그리고 장 누수증후군을 고치고 할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원리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까지요. 그래서 장내 장건강까지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장내 세균 혁명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길 권장드리고 이후에 제가 다룰 칸디다 관련된 컨텐츠도 꼭 봐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토 레시피북입니다. 아까도 어떤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락을 싸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주의 해피 키토 키친이라든지 진주님 다른 책 중에 진주님의 키토 도시락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추천드리고 이제 보다 좀 과학적으로 분석된 레시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데이브 아스필가 쓴 최강의 레시피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 추천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예전에 아마 작업해 놓은 몇 가지 책을 요약한 요약 PPT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공유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고 한번 읽으셨더라도 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러면서 복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